마산 유로교회가 교회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.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부민교회 박사무 원로 목사는 교회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20년을 기념하며 다시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이어진 기념식에서 20년 출석 근속자와 각 사역 근속자들에게 기념패를 수여했으며 유로교회 개척 당시 도움을 준 마산 동광교회 김봉천 원로장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. 마산 유로교회 이영진 목사는 교회가 20년 동안 잘 성장해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며 이제는 지역을 섬기고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앞으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서 하나가 문화 사역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. 교회를 오픈시키고 또 그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채워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인 전도하는 일에 집중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지난 2000년 1월 2일 설립한 마산 유로교회는 매년 미자립교회 후원과 교역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 선교 사역을 확대해 왔으며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섬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.